네, 안녕하세요. 김하인쌤입니다. 중개사법령 체계도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자료는 제 네이버 밴드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핵심 12번 중개계약을 공부하겠습니다.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과 존속 중개계약 두 가지가 있죠. 먼저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자, 1번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들리죠? 요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요청해 본적 없잖아요. 할수 있답니다. 요청사항이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할 의무가 없죠. 거절할 수 있죠. 뭐 귀찮게 그런 걸 해달라 그래.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표준서식 있어요.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서식 있습니다. 즉 별지 서식이 있어요. 근데 권장 서식이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 의무 없으니까 당연히 보증 의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정 서식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렇지만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나올 게 이거 딱두 가지죠. 다음 존속 중개계약 시험에 훨씬 많이 나오죠. 일단 존속 중개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체결 여부는 의무적이죠. 우리 이런 거 해본 적 거의 없잖아요. 의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존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부터 법적인 의무가 생기고 그 의무가 시험에 나오죠. 먼저 존속 개업공인중개사 의무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이 사람 먼저 존속 중개계약서 법정서식 있죠. 그걸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간 보존해야 돼요?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존 의무 잘 외우세요. 먼저 전속 중개계약서 3년, 확인서명서 3년, 거래계약서 5년입니다. 다음 우리 책 제일 끝에 5년 나와요. 그럼 자 외워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전학 갑니다. 학생들이 전학 거갈 거자죠. 학생들이 전학 갈때 3355로 몰려갑니다. 다시 학생들이 전학 갈때 3355로 몰려갑니다. 이건 시험에 꼭 나오죠. 이렇게 퍼펙트하게 올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마지막에 5년이 우리 책 제일 끝에 있는 매수신청 대리가 5년 두번 나와요. 그러니까 중개업 확인서명서 3년, 매수신청 대리 확인서명서 5년, 사건카드 5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전학 갈때 335로 몰려간다. 시험지 딱 쓰시고 나오면 꼭 마치세요. 두 번째, 정보 공개 의무가 있죠. 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존속 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제 공개했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 공개 후 이제 지체 없이 그 사실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할 의무가 있죠. 2주일에 1회 이상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개그맨 2주일이 있었어요. 개그맨 2주일이 일요일에 꼭한번 이상 TV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주일에 1회 이상 하세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그래도 문서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 의무 꼭 기억하세요. 이어서 존속 중개 의뢰인 의무입니다. 1번 위약금이란 뭔가 잘못했단 말이죠. 위약금 지불은 중개보수 100%를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기억. 이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의뢰에서 거래했네요. 배신감에서 100% 받을 수 있다. 니은, 개업공인중개사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그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당사자가 직거래했습니다. 이것도 개공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인데 개공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직거래했죠. 열받잖아요. 쫓아가서 중개 보수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아래 동그라미 2번은 위약금이 아니죠. 개공이 소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가 있어요. 가로 열고 중개보수 50% 하면 틀리죠.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용상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이건 개공이 아니자 의뢰인. 의뢰인이 내건 내가 팔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습니다. 개공은 배신당한 건 아니지만 허망하죠. 허망하니까 개공이 이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 소요한 비용, 그 비용을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개계약을 공부했고, 특히 존속 중개계약 꼭 기억하세요. 자, 민법 체계도 특강을 공부하실 분은 왼쪽 영상을 클릭하시고, 민법 동의모의고사 8회 과정 이미 끝났습니다. 오른쪽 영상을 클릭하시면 8회 과정 전부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